이곳은 상하이입니다. 대만으로부터 날아온 미사일에 의해 타격을 받은 곳이었죠. 물론 치명적인 타격을 받진 않았습니다. 대만 군부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업지대에만 타격했거든요. 그중 수십 여 발은 중국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 요격이 되었습니다. 단 다섯 발만 상하이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섯 발이 전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한 한방은 아니었습니다. 제철 공장 한 개와 석유 저장고 한 개, 발전소 다섯 동, 가옥 359채 정도가 파괴되었을 뿐이었죠. 미사일의 화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애초에 전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지고 있던 대만군에게 한 지역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미 목적은 달성한 상태였습니다. 이 공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사기를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렸죠. 하지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대만이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중국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사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상하이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자 중국의 최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타격됐다는 것은 어쩌면 이 전쟁에 질 수도 있겠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죠. 그리고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하던 중국이 고작 대만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의 목표는 미국보다도 빨리 대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해 그 계획이 조금씩 차질을 빚고 있죠. 이런 조급함과 정치권의 동요가 합쳐지게 되면서 대만에 대한 총력전을 중국 군부에 요구합니다. 다소 무리한 요구들이었죠. 바로 미사일을 통한 무차별적 폭격이었습니다. 군부는 이런 정치권의 요구를 듣자마자 아연실색하며 거부를 합니다. 미사일을 통해 대만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할 경우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치권은 강경했습니다. 이왕 엎질러진 무리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군부에 압박을 가하죠. 일부 장성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면서 강경한 의지를 군부에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군부는 정치권의 이런 요구를 승낙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미국과 러시아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언론에 일절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양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미국은 중국이 더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조처하기 시작하죠. 혹여라도 확전을 대비해 미리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먼이 함락되고 약 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을 뒤덮은 수천 개의 미사일들이 대만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수천 발이 발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뜻이었죠. 대만의 방공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한 번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아대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만의 주요 도시인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포함해 약 30여 개의 도시들이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일부 도시들은 전체가 녹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집계된 사망자 수만 총 3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집계된 실제 사망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이 붕괴하거나 고온으로 인해 시신 자체가 소멸하면서 사망자를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어쩌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었죠.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대만은 공업시설에 크나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대만의 주요 전략시설인 철도는 물론이거니와 인프라와 군소공장까지도 모조리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만의 저항의지 무력화를 반쯤 달성한 셈이었죠. 이 피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바람에 타이안섬 일대가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했다고 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공격으로 대만의 산업시설 34%와 비산업시설을 42% 정도 파괴했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게 됩니다. 사실상 대만의 전쟁 저항의지가 꺾인 셈이었죠. 거기다가 중국군은 진먼섬 다음으로 공격할 지역의 펑우제도에도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펑우제도는 대만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펑우제도가 뚫리게 됐다면 바로 대만 본토인 타이안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이곳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도 중국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문명사회의 정부라면 적국의 민간인이어도 보호할 의무를 지녀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으니까요.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정부라는 생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중국 정치권은 양안전쟁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기 시작합니다.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얻은 전략적 이점이 상당했으니까요. 시진핑 주석도 승승장구하며 이 기세를 몰아 정치권에 대한 단합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야권인 상하이반과 공청단을 몰아내고 완전히 자신이 왕좌에 앉으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3만 명이 죽어가는 와중에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파렴치한이라는 단어도 아까울 정도였죠. 물론 이 공격으로 인해서 상하이반과 공청단이 크게 위축되긴 합니다. 양안전쟁의 승리가 코앞에 있었으니까요. 또 일부 소장파 군 장성들을 자천시키는 바람에 군부에 대한 장악도 완벽히 한 상태였죠. 마치 옛 중국 왕조의 황제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는 절대 왕정 시대처럼 말입니다.
진먼에서 재정비를 끝낸 중국군은 펑어 제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진먼성과 똑같은 방법으로 폭격 등을 활용한 공격을 진행한 후 펑어 제도에 대한 상륙 작전을 전개했죠. 펑어 제도에는 펑어 방위 지휘부라는 사단급 규모의 도서 방위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규모는 약 8천여 명 정도의 규모죠. 진먼 방위 지휘부보다는 약 3천 명 큰 규모지만 중국군에 비하면 적은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펑어 방위 지휘부에도 결사항전이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펑어 방위 지휘부는 진먼 방위 지휘부와는 다른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일단 진먼 방위 지휘부에 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펑어 방위 지휘부는 펑어 제도에 이어진 모든 다리를 끊어 섬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각 섬에 숨어들어 계속해서 중국군을 괴롭히는 전략이었죠. 게릴라 전략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펑어 제도 전체에 대한 소개령을 전개하였고 10만 명이 넘는 펑어 주민들이 타이안 섬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펑어 방위 지휘부는 펑어 제도 내에 설치된 방공호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땅굴로 만들게끔 해놓습니다. 물론 40%밖에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위해서 해안선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만 발생시키리라 생각을 하고 중국군을 펑어제도 내륙 깊숙이 끌어들였죠. 그리고 펑어제도 내륙에서 시가전과 땅굴을 활용한 게릴라전을 펼치며 중국군이 타이안성으로 전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군이 오랜 폭격 끝에 펑어제도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해안선에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을 확인한 중국군은 의아해하며 내륙 깊숙이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대만군의 전략이었죠. 중국군이 어느 정도 내륙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대만군은 이곳저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지뢰와 부비트랩을 활용하여 중국군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편 대만 펑어제도도 격렬한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받은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본토항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펑어제도를 제외한 모든 대만의 도서지역들이 중국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죠. 이제 진짜로 중국군이 타이안섬 상륙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만 전 국토에서는 복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미사일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루빨리 군수공장을 재건하고 피해자들을 수습해야 했었죠.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만 펑어제도에서 끈질긴 저항이 발생 중이었습니다. 지옥도라에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에 민간인에 대한 소개령이 완료된 상태였기에 중국은 이 섬에 사람 한 명 살려두지 말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왜 중국군이 이런 지시를 했는지는 중국군의 피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펑어제도에서의 대만군 활약 때문에 첫날에만 중국군 해병대 천여 명이 전산의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섬 전체를 요새화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대만군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했죠. 속도가 3명이었던 중국군 입장에서는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결국 중국은 일부 항만을 점령하고 예비병력만으로 펑어제도를 점령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타이안섬으로 상륙하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어차피 펑어제도는 타이안섬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이었기 때문에 일부 섬만 점령하고 있어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단으로 펑어제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장 타이안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선 타이안섬을 10월 내로 점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안섬, 그중 자이언에 상륙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이언은 대만 전역에서 소득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농어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륙을 하는데 최적화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두보인 펑어제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자이언만 점령하면 남부의 가오슝과 북부의 타이베이를 양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중국군은 이곳을 점령하여 타이안섬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펑어제도 안정화 작전과 함께 실행하게 됩니다. 펑어제도에서는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펑어 방위 사령부를 섬멸하게끔 했고 남은 70-80%의 병력은 자이언으로 밀어붙여 타이안섬을 점령하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대만이 이 상륙을 허용시키게 된다면 대만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이 소식을 첩보를 통해 전달받은 대만 정부는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펑어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대만의 기반시설이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자이언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인프라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자이언의 병력을 집중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희망이 곧 무기라고 했던가요? 강력한 공격은 곧 국민들을 응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9.26 대만 미사일 공격 이후 대만 국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실수였습니다. 우선 중국 보고서에 따라 대만의 산업시설 파괴 비율은 34%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료주의 문서주의에 입각한 단점이자 명백한 오류였죠.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예상 최대 수치를 적어서 상부에 올린 것이었죠. 잘못된 정보를 중국 군부와 정치권이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피해 규모를 당일날에 바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말이 안 될 뿐더러 어깨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니까요. 9.26 대만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대만의 산업시설 파괴 비율은 약 6%였습니다. 물론 전체 생산에는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34%나 될 정도로 치명적이지 못했습니다. 중국군은 이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군수물자 생산 및 인프라 파괴를 누렸지만 대만은 예비군 병력을 활용해서 발빠르게 이를 복구해 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9.26 대만 미사일 공격으로 분노를 하게 된 대만 국민들이 더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히려 군수물자 생산이 늘어나고 자원입대하는 인력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군의 목표였던 산업생산 저하와 대만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만군의 사기만 더 높이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중국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대만은 탈출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게 되죠.
대만에서 미국인이 사망한 것입니다.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외국인 숫자는 총 384명. 이 외국인에는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을 포함해 총 15개국의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네바 협약도 준수하지 않은 채 심지어 제3국의 국민들도 건드려버린 상황이 된 것이었죠. 대만은 이곳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됩니다. 한국이 악의 축이라고요. 그리고 이는 국제정세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모든 군수물자를 중국에 수출 금지해버렸으니까요. 또 거기다가 미국의 양안전쟁 개입 의지까지 시사하게 되니 중국은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가짜뉴스라며 억측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만을 보다 빨리 점령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더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 군대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대만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중국 정치권은 대만 전역 중국군에게 하루빨리 타이안섬을 점령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곳은 자이언입니다. 이미 중국군의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순간이었죠. 이를 상대하는 것은 대만의 식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펼쳐진 농지대에서 싸우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쭉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화력과 장비의 차이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20킬로미터나 되는 지역을 고작 2-3일 만에 내줬습니다. 물론 중국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조차 막지 못한 대만 식군단의 전술 전략 능력도 한심해 보였죠. 결국 전투는 시가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만의 257 보병계단 한 개가 중국 상륙군 전체를 상대해야 할 정도로 전선이 많이 기간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257 보병여단은 시가전의 이점을 100%로 활용해 중국군에 대해 계속해서 저항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전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군의 위세가 실로 대단해 자이언도 곧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257 보병여단은 끝까지 중국군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막아내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냈죠. 그리고 모든 대만군이 자이언에 집중되게 됩니다. 중국군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대만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서방세계가 러시아와 우주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북극해 일대의 대치 상태를 풀기로 결의합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치가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미국은 러시아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었죠. 잃을 것이 없었던 러시아도 이에 흔쾌히 허락했고요. 얼마나 미국이 급박했는지 잘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미국은 베링해에 배치해뒀던 7함대를 다시 동북아시아로 파견하게 됩니다. 국가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대만을 구하기 위한 독수리의 분노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Commence Operation Firestorm. Send everyone. Get those warriors.